따뜻해요, 우선은. 겨울에 우리가 동남아까지 가잖아. 근데 겨울에 아주 더운 여름이 있는 곳에 가는 거 아니래. 건강에 안 좋대요. 비슷한 제주에 오십시오. 하면 제주 시장님이 부탁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겨울이 되면 왠지 어깨가 움츠려지고 침대박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추위가 오면 따뜻한 나라가 그리워지는 요즘, 따뜻한 남쪽 세상 제주도를 구경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기제기 앞세. 근데 저 집 장롱을 들여다보면 참 예쁜 옷도 많은데 오늘따라 웬 귤 파는 할머니처럼 저런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걸까요? 아유, 진짜 나 같이 가기 싫어. 그건 그거고요. 제주도에 오는 비행기에서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제공했던 영상용 모니터가 없어졌습니다. 해외 나갈 때 주로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최신 영화를 보고 나가잖아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대신 이런 안내문이 있었는데요. 이제 각자가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야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내 핸드폰으로 말이죠. 비행기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핸드폰으로 영화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혹시 와이파이가 카톡도 되나 실험해봤더니 그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핸드폰을 걸어놓을 거치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공사에서 모니터와 핸드폰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비용 절감을 하겠지만, 가뜩이나 거북목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건 뭐 부러뜨리려는 심사지? 아무튼 이게 시작인 것 같은데요. 모든 비행기에서 아마 시행될 겁니다. 이제 비행기 타시면 무조건 어플부터 까셔야 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름다운 제주예요. 제주로 초대합니다. 이 양반 제주엔 또 왜 온 걸까요? 공용 쇼핑 12월 마지막 레디향 촬영 왔는데 여기서 이러고 놀고 계십니다. 아마 오렌지색 저 옷도 레디향 컨셉에 맞춰 입은 것 같은데. 어머나, 곡괭이. 오, 주웠어. 굴 따라가야 돼, 이거 굴 따라가야 돼. 아이고, 저 아가씨들 봐, 이쁘잖아. 요즘 패션은 저렇게 겨울에 여름 치마를 입는 거래. 저게 컨셉이래. 요즘 애들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알아? 응. 그 뒤돌아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뒤돌아서? 응. 이렇게? 어. 왜? 이게 뭐야? 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 여기 왔다 하는 인증샷 아닐까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찍으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디 가면 제발 이렇게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름진 얼굴 자꾸 찍어서 뭐해. 그냥 자랑만 해. 나 미국 왔다, 나 프랑스 왔다, 나 집이다. 야매집은 원래 육류는 잘 안 드시는 거 아시죠? 얼마 전 공용 쇼핑 때문에 소고기에 입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돼지고기에 입문했습니다. 평소에 나를 맨날 풀떼기만 먹였으니 저도 이번에는 고기만 먹여봤습니다. 돼지고기의 세계로 입문하셨습니다. 신세계를 맛보았을 겁니다. 고기를 딱 씹으면 고기에서 뭐가 물이 확 나와. 이게 육즙이래요. 나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야. 내 친구는 제주도에서 유명하다는 김치찌개집을 가봤습니다. 고기 반, 묵은지 반입니다. 백종원 씨 호텔 바로 옆이네. 제주에 그렇게 여러 번 왔는데 다 어제 오늘 처음 먹어본 거 같네요. 이렇게 충분히 놀고 먹었으니 이제 일하러 가야 되겠죠? 겨울철 제주는 곳곳이 모두 노란 귤밭입니다. 제주 농협은 이때쯤이면 창고에 귤들과 망감류로 그득합니다.
24시간 3교대로 움직이는데도 정신없이 귤들이 쌓여만 갑니다. 특히 지금은 망감류의 최고봉 레드향이 들어오는 시기인데요. 망감류 중에는 당도가 가장 높은 13에서 14브릭스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당도 측정을 하면 12브릭스도 엄청나게 달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13, 14 정도의 당도라면 거의 꿀맛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레드향이라는 이름 대신 꿀레드라고 꿀처럼 달다고 꿀레드 이렇게 많이들 부르시거든요. 망감류는 모두 하우스에서 재배가 되지만 당도를 높이거나 좀 더 빨리 수확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키면 레드향의 경우는 그냥 말라버려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향은 자연스럽게 익혀 수확하기 때문에 12월에서 1월 딱 두 달만 수확이 가능하고 이 두 달 만에 판매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설 전후로 이렇게 해서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 어머, 그 이가 쉬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 보기만 해도 이렇게 이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요. 근데 달기만 하면 이거는 진짜 먹을 수 있잖아요. 이가 쉰 사람한테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레드향을 찾진 않으세요? 아, 나이 든 거 기분 나쁘게 나이 든 사람 다 이신 거 아니야? 아니, 언니지 언니. 우리 선생님 언니. 레드향 재배가 시작된 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이고요. 하지만 나무가 자라서 첫 수확하는 시기는 무려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얘 한 살 배기, 한 살 박이, 세 살 박이, 요거는 일곱 살 배기. 일곱 살 되니까 내 키 정도 됐네. 이렇게 무성하게 열매가 맺히려면 십수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레드향을 맛본 시기는 불과 몇 년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오늘은 제주도 여행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농협 하나로와 공영 쇼핑과의 콜라보 방송은 매주 화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레드향 판매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야매주부가 그날 광주에서 연극 공연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극이 끝나자마자 연극이 끝나는 시간과 공연 쇼핑 연결되는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겹치게 돼서 연극이 끝나기도 전에 라이브 방송은 연극 무대 뒤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정말 라이브하게 그날 방송이 될 예정이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더 재미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광주의 연극 무대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차, 이날 라이브 방송에는 연극 무대에 함께 오른 연극인 한 분을 모실 예정입니다. 어떤 분이 소개될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